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이야, 이거 뭐야? 진짜 멋있다. 이게 실물로 보면 훨씬 더 색깔이 잘 사는데. 지금 이거 이 상태인데, 색감은 정말. 그렇죠. 와, 이거는 산지가 어디야? 이거는 강원도 거고요. 이야, 강원도인데. 태백 거. 아, 태백 거. 네. 그 태백이 약간 고산지대 아니야?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해발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색감이 네. 나오는 거지? 아무래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옛날에는 그 산홍단이라고 불렀던 네, 그런 홍단들이고요. 이야, 근데 너무, 와, 이거 진짜. 다르죠. 에메랄드네, 에메랄드 완전히. 에메랄드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 난 이걸 가죠. 오, 진짜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자, 이야. 아, 색깔을 진짜. 멋있다. 진짜 최고다, 이거 최고. 와. 사실 강원도 거라고 해서 다 초록색이 나오는 거는 아니라서요. 그치, 이거 약간. 네, 요건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죠. 이렇게 거의 상제처럼 초록색인 애들은 많이 드물어요. 약간 고산지대 갈수록 좀 이런 게 나오지 않나? 네, 보통 그렇죠. 그지, 아무래도. 네, 보통 한 1000m 이상에서는 이런 초록색이 간간히 나오죠. 이야. 자, 이놈은 암컷. 네. 이놈은 수컷. 자, 앞다리. 그죠? 앞다리랑 입술 수염 크기가 다릅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요 입술 수염 앞에 보이시나요? 요게 암컷은 크기를 보시면 되게 작아요. 아하. 네. 수컷을 보시면은 수컷은 요렇게 노란색으로 요런 뿔들이 안테나 같은 게 따로 있습니다. 물방귀 앞다리 같으네. 네. 외국종 딱정벌레 같은 경우는 앞다리로 구분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 그렇지. 네. 그런 게 있지. 요거는 먼지벌레도 상통하는 개념이어서 먼지벌레도 암수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 자, 근데 이 아름다운 이 홍단이 오늘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짜잔. 진짜 까맣네요. 이건 뭐야 이거 대체. 아까 그 너무 예쁜 걸 보다가 이걸 보니까는 예쁘진 않은데 특이하네. 특하죠? 특이하네. 이거는 이제 제주 홍단이랑 일반 홍단이랑 교잡된 네, 홍단입니다. 아, 그러면 제주 홍단 이거보다 더 까맣겠네? 네, 그렇죠. 아~ 제주 홍단은 뭐 아시다시피 검은색이 네, 특징이잖아요. 그렇지. 네. 그거랑 일반 국내 이제 국산 홍단이랑 교잡돼서 나옵니다. 이야, 이런 색깔이 나오. 아, 이야. 그래서 정말. 많이 제주 거 같이 까매요. 그러니까. 네, 제주도 뭐 다 까만 게 아니라 그 색깔이 바리에이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정도면 꽤 까만 거죠. 진짜. 커피 색깔? 와, 정말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제주 홍단과 일반 홍단의 교잡. 물론 이제 홍단은 아종거니까 교잡이 가능하죠. 네. 어, 이놈은 진짜 좀 까맣다 확실히. 네, 암컷들이 좀 더 까맣게 나왔어요. 와, 멋있다. 한편으로 암컷들 체형은 약간 그 육지 거랑 비슷하고 이런 수컷들 보시면은 앞가슴이 동글동글해요. 이게 약간 제주스러운 느낌이라고 하시는데 되게 움직였잘 안 보이는데 앞가슴이? 네, 앞가슴이 되게 뭐 전체적으로 체형이 좀 동글동글해요. 근데 왜 이렇게 활발해 얘들? 대체 뭘 먹은 거야 대체 너? 아,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앞가슴판이 네, 네, 동글동글하죠. 아,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암컷은? 약간 각자. 아, 그러네. 네. 그러네. 확실히 차이 나네. 네, 각자 있습니다. 확실히 각자 있네. 네. 아, 아까 그거하고 비교하니까는 야, 정말. 자, 여러분들. 사실 제주홍단이 그렇게 흔한 편은 아니어서 또 제가 시도를 해본 건데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검은 걸 이제 누대를 해서 완전 까만 걸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완전히 블랙 다이아몬드. 이야, 정말. 자, 이래서 곤충은 여러 가지 상품 개발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뭐 취미생활에 뭐 이렇게 뭐 어차피 표본으로 표본 용도로 키우는 거니까요. 이거를 뭐 자연에 방생하거나 하면은 안 되겠지만 제주 홍단이 제주 밖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일은 사실은 없겠지만 없다고 봐야죠. 네. 바로 인간의 작품입니다. 인간의 작품. 자, 하충류나 이런 것도 모프라든지 개발을 뭐 많이 하니까요. 대표적인 게 강아지인데 뭐 그건 그렇죠. 뭐 말할 게 없어. 그건 말할 게 없지만 뭐 말할 게 없고 하여간 이렇게 특이한 개체가
발생한다는 거. 이런 거 뭐, 예. 독특하죠. 예, 이런 동영상에는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도전하면은 가능합니다. 네, 만드시면 되겠지만, 예. 아직까지 국내 사례는 없거든요. 아하, 이야, 여러분들 최초로 보고 있습니다. 와, 이야, 신기하다. 이것은 바로 제주도 홍단과 일반 홍단의 얘들 왜 누워서 시위하는 거야? 왜 누워서 시위해? 이놈의 자식들. 약간 느낌이 부럽도 승기홍단도 이런 느낌이 나요. 아하. 어두운 색깔이어서. 아하, 아하. 얘는 약간 보라색 빛으로 자줏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나는데. 올해 갈 거 아니에요, 그룹도? 네, 가야죠. 그러면 그룹도 산 거를 좀, 이걸 보시고 나중에 한번 비교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은 이것이 아닙니다. 야, 진짜 이거 너무 아름답게 하지만. 너무 예뻐. 하지만. 말할 게 없어. 하지만. 이것도 아주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얘가 더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도 그런데, 나도 그런데, 약간 일반인들 보기에 약간. 그렇죠. 아주 매력적인 제주홍단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그래야 돼. 아이씨. 교잡이니까요. 네, 그냥 제주홍단 교잡. 네. 동영상이었습니다. 와, 다음에는 더 멋진 본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천입니다. 동영상을 마칩니다. 굿!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